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CW 디테일링의 황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유리막 코팅 이제 관련해 가지고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해요. 유리막 코팅을 하고 관리제를 꼭 써야 되는지, 요거 유튜브 제가 뭐 여러 가지, 저는 세차 관련 유튜버니까 뭐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. 꼭 유리막 관리제를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유리막 관리제 또 뭐 써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유리막 코팅을 왜 할까요? 유리막 코팅 하는 이유. 자, 첫 번째. 일단은 뭐 신차가 출고가 되든 광택을 하고 나서든 일단 기스가 많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. 그죠? 그럼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. 자, 두 번째. 그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고, 그 다음에 기스라든지 이제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덜 묻게끔 차량 관리를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고, 그 다음에 또 세 번째, 방호석이라고 하죠. 워터스팟이나 뭐 각종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차를 주기적으로 많이 안 하셔도 조금 더 그 전보다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뭐 발수라든지 이런 것들, 발수가 없는 제품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일단은 대중적으로 이제 거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발수력이 좋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있다고 일단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. 자, 그러면 유리막 코팅을 이제 했어요. 유리막 코팅을 딱 깨끗이 해놨어. 해놨는데 뭐 한 2주에 한 번씩 세차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주에 한 번씩 계속 관리제를 발라야 되냐, 관리제를 안 바르면 발수가 안 나오냐, 그건 잘못된 거예요.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관리제 바르면, 바르고 나면 또 발수가 돼요. 그러면 또 2주 뒤에 또 바르면 또 되겠죠. 그러면 유리막 코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유리막 코팅은 관리제 없이도 이 발수력이라든지 이 피막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.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. 개인적인 생각. 지금 이 차량 아반떼, 제 출퇴근용으로 차를 하나 샀어요. 아반떼. 그래서 광택은 뭐 제대로 안 내고 그냥 대충 하고 유리막 코팅만 했어요. 저는 일단 유리막 코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저는 새 차를 잘 안 합니다. 손님 차를 맨날 하다 보니까 내 차 닦는 게 너무 귀찮아. 그래서 새 차를 진짜 안 해요.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, 솔직히. 맞죠? 저 새 차를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카메라 찍고 있는데 한 지금 온 지 두 달 가까이 됐죠. 그죠? 한 달 반 됐는데 제가 이 차 새 차 한 거 봤어요? 진짜 새 차를 내가 한 번도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태풍 오고 비 맞고 해가지고 지금 차 상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저는 이거 관리하기 쉬워서 유리막 코팅을 하는 거예요. 일단 차 안 더러워져. 안 더러워지고, 뭐 비 오면은 웬만한 뭐 벌레들 다 씻겨 날아가요. 그리고 저는 이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저는 이 유리막을 올리고 나서 이후로 관리제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습니다. 지금 유리막 올린 게 어느 정도 됐냐면 제 휴대폰에 적어 놨거든요. 제가 유리막을 이 차를 언제 올렸냐면 휴대폰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. 여기 보시면 유리막 아반떼 해가지고 6월 1일 날 이렇게 제가 유리막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. 이런 식으로 저는 메모를 항상 하는 이제 스타일인데, 이 차를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6월 1일 날 유리막을 올려 놨다고 적어 놨어요. 그리고 새 차를 진짜 한 달에 할까 말까, 아마 6월 이 5월 1일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4개월 가량 됐는데 새 차 진짜 한 많이 했으면 아마 한 4번 했을 거예요. 많이 했으면 4번 했을 건데 관리제 진짜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. 자, 그 차량 한번 상태 보여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진짜 새 차 넌처치고 깨끗하다. 맞죠? 이게 일단 뭐 이런데 유리 쪽, 유리는 또 도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 쪽은 좀 지저분하고, 그리고 지저분한 데가 이런데 범퍼 하단부, 범퍼 하단부 이런 쪽하고 하단부는 조금 지저분해요. 하단부는 일단은 제일 오염물질이 많이 끼는 데가 하단부이기 때문에 하단부 말고는 이런 데는 진짜 세차를 한 두 달 가까이 안 한 차 치고는 진짜 깨끗한 거예요. 이 정도면
관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을 하는 거지. 굳이 그걸 맨날 관리제를 발라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. 자, 요런 것들도 벌레 보통 잘 안 지잖아요. 코팅되어 있으면 이렇게 살짝만 해도 다 날아가요. 이렇게 여기도 지금 똥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날아가요. 살짝만 해도 요 정도예요. 요 정도고 물을 한번 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발수력은 요 정도 나오고 6월 1일 날 이제 코팅을 하고 관리제는 한 번도 관리제 왁스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바른 상태예요. 안 바른 상태고 자 발수력은 요 정도 나옵니다. 자 이쪽 하단부는 지금 오염물질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발수가 좀 안 나오는 편이고 그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발수가 좀 다 나와요. 잘 나와요. 관리제를 하나도 안 해도. 자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세차를 한번 해볼게요. 유리막 코팅을 한 차는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제 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는 물 뿌리고 미트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제가 세차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세차기 끝이. 자, 여러분 보셨죠? 저는 세차가 이게 끝이에요. 그냥 물 뿌리고 비트질 한번 하고 그리고 닦습니다. 일단은 발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닦는 거 진짜 지금 방금 제가 닦는 거 한 5분 걸렸어요. 5분. 저는 세차 진짜 제 이러려고 저는 코팅을 하는 거예요.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. 세차도 엄청 빨리 해요. 에어로 대충 한 바퀴 불고 그 다음에 걸려서 씩 하면은 물이 다 닦여요. 발수가 송글송글 맺혀 있으면 수건만 딱 지나가도 물이 다 닦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6월 1일 날 유리막하고 관리제도 한 번도 안 바른 차량이고 세차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차량인데도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유리막 코팅을 해서 굳이 관리제까지 바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유리막 코팅 뭐 다른 업체도 다 비슷하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거 하시려면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넘어가요. 자, 근데 50만원 이상짜리를 해가지고 맨날 세차할 때 똑같이 힘들게 뿌려가면서 닦아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럼 50만원 이상짜리 왜 해요? 비싼 돈 주고. 차라리 안 하고 맨날 왁스 바르는 게 낫지. 맨날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시고요. 고체 왁스 매일 바르시잖아요. 유리막이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. 근데 고체 왁스랑 유리막이 차이점이 뭐냐? 자, 유리막은 장기 지속형. 장기로 쭉 가요. 한 번 시공을 해놓으면. 근데 왁스나 실런트나 이런 우리가 바르는 것들은 한번 바르고 나면 보통 한 세차 한 두세 번이면 날아갑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또 발라줘야 돼요.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유리막 코팅을 해서도 똑같이 그거를 바르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솔직히 그거는 진짜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유리막 코팅을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세차한 걸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. 이렇게 비가 오거나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해도 차량이 어느 정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세차를 할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셀프 세차한 거 갖고 한 10분 만에 세차 끝낼 수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야 내가 한 50만원 주고 해도 와 편하구나. 역시 유리막 코팅, 이게 유리막 코팅이지. 세차하고 나서 맨날 왁스 칠하고 바르고 한 시간 넘게 동안 세차하면 유리막 코팅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. 상대표 그럼 질문 그거 뭐 유리막 코팅하고 나서 네. 관리제를 가면 똑같이 배포해주면 네. 어쩐데 비싼 유리막 코팅을 해놨잖아요 표면에. 자,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만원짜리 왁스를 딱 바른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덮고 다니는 거야. 그 만원짜리로 인해서 덮여있는 거지 계속.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. 그냥 관리제 필요 없어요. 자, 관리제는 왜 어쩔 때 바르냐,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는 시중에도 수천 가지가 있고 진짜 싸구려부터 진짜 괜찮은 것까지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업체에서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양심적이신 분이면 자기가 검증을 해보고 괜찮은 제품을 쓸 거고 진짜 업체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영업사원 말만 듣고 갖다 쓰겠죠. 2년 간다, 3년 간다. 여기서 한 가지 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제를 어떨 때 쓰냐. 유리막이라는 게 평생 가지가 않아요. 평생 가지가 않고 기속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. 보통 일회형의 코팅제는 1년 미만입니다. 일회형이 뭐냐? 한 병에 들어있는 코팅제는 1병 미만이에요. 그 중에서도 한 병에 들어있는 코팅제에서 진짜 성능 좋은 애들이 1년 미만으로 가요.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 한 병 원코트로 돼 있는 애들이 관리제를 아예 안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애들이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되면 발수력이 서서히 떨어지기가 시작해요. 자, 그때 관리제를 한번 해주시면 얘가 관리제가 뭐냐면 SiO2 이산화규소, 그러니까 즉 유리막 코팅의 원료에 들어가는 성분이랑 즉 비슷한 것들로 유리막 관리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뿌려줬을 때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. 지속성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걸 유리막 코팅을 하자마자 뭐 다음 달부터 계속 노빵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차할 때마다 뿌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라고 보고 진짜 막 두 달에 한 번 관리 개념으로다가 한번 하시는 거지 유리막 관리제를 매번 세차할 때마다 하는 거는 저는
아니라고 봐요.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세차를 편하고 쉽게 내가 차량 관리를 할 수 있고, 세차를 어느 정도 안 하더라도 차량이 그만큼 더러워지지 않고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막 관리제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나는 유리막 관리제 안 바르니까 한 두 달 뒤니까 발 수가 없어지던데,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 유리막 싸구려입니다. 제가 싸구려예요. 싸구려예요. 진짜 싸구려고, 진짜 괜찮은 유리막을 하셨다면 관리제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. 요 유리막 코팅제 또 궁금해가지고 댓글로 어떤 거예요, 어떤 거예요 물으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, 요거는 어디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. 저희 CW 디테일링에서 자사에서 만든 코팅제고, 그리고 요거 아마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구독자 한 5,000명 정도 되면 제가 이벤트로 몇 병 준비해갖고 이벤트로 여러분한테 뿌릴 거예요. 한번 써보시라고. 시공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 거고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유리막 코팅은 편리하게 내가 자동차를 관리하기 쉽게 하는 거다 라는 영상을 오늘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